他体内的抗体也已存在了较长一段时间，不是最近产生的。此前许多重症流感很可能就是新冠肺炎。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어제 중국 사이트에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소식은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아,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미국을 까내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인터넷상으로 위 내용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기에 정보 전달 차원에서 여러분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바로 미국 뉴저지주의 마이크 멜럼 시장이 작년 11월에 이미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늦게 확진자가 폭발하였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죠. 멜럼 시장이 4월 30일 날 말하길 작년 11월 애틀랜틱 시티의 회의 참석 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4월 29일에 받은 혈액 항체 검사에서 이미 이 바이러스에 항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체내 항체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했으며 그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많은 중증 독감이 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게 팩트인가 조사해보려고 각종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중국과 관련된 각종 매체에서는 이 소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타국과 관련 매체에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보가 적다는 거죠. 위 내용에 관련해서 중국 네티즌들의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어딘지 내게 크게 말해줘. 중국에서 처음으로 폭발한 게 아니고 중국은 단지 처음으로 이 사실을 공포한 것이야. 트럼프 왈, 페이크 뉴스, 이놈의 망할 시장. 작년 10월 달에 한우 운동회가 열렸고 미군 운동 선수들은 화난 해산물 시장 옆에서 숙박했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후베이는 너무 불쌍해. 나는 묻고 싶어. 당시 박쥐를 먹고 전염된다는 걸 누가 전파한 거야?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말한 거잖아. 미국의 작년 9월과 10월에 독감으로 사망한 수치를 한번 찾아봐. 진상이 똑똑히 밝혀졌다. 미국은 중국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하라. 위 내용처럼 중국 네티즌 대부분이 미국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시민들은 미국 발언서를 거의 확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발언지로 낙인이 찍힌다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중국에서도 이 소식을 매체에 크게 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게 100% 확실한 건 없으니 장담하긴 이른 것 같네요. 요즘 한국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곤 확진자 0이라는 수치도 나오고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데요. 세계 곳곳에선 아직도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서 세계 확진자 0이라는 수치가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